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울산 킹고래입니다. 울산 킹고래 GTA 5 초대박 모드입니다. 이번 모드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재미는 역대급일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신박한 모드입니다. 자, 이번 모드 GTA 5 투명인간 모드입니다. 내가 만약 투명인간이 된다면 어릴 때부터 많이 했던 상상, 그 상상이 GTA 5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모드 설치하신 다음에 패드 RB 누르고 D패드 업. 아, RB 누르고 십자키 위쪽 버튼 누르면은 되고, 키보드는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누르면 되네요. 자, RB 누르고 십자키 위쪽 버튼. 우와! 우와! 오, 진짜 된다! 우와! 이거 진짜 투명인간인지 한번 해보죠. 자, 이 사람 뭐 피하는데? 뭐지? 무의식적으로 피하나? 죽빵! 아,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과열돼가지고 오버히팅 돼가지고 또 쿨타임이 생기네요. 아, 이거 여타면 못 들어가겠네. 그러게, 그러게. 다 됐습니다. 레디, 고. 죽빵! 얘 지금 어이없이 죽은 건가, 그럼 지금? 모르는 거야, 진짜? 이렇게. 어? 알아보는 것 같은데? 아, 경찰 떴는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능력의 진정한 위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와라. 오케이, 레디! 한 별 한 3개 이상 떠야겠다. 자, 흥! 몰라. 어만대사. 자,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이야. 은신해서, 뒤치기, 오! 몰라. 하하, 우왕좌왕해. 뒤치기, 오! 다시 도망가고. 뭐야, 나와. 헤이야치. 자, 이거 레디 될 때 동안 기다리고. 와, 신기하다. 됐다, 레디 됐다. 자, 고! 자, 지금 쟤들은 제가 여기 있는 줄 알아요. 저희가 저기 있는 줄 알아요. 졌다 쏜다. 조금씩 보이나 보다. 약간씩. 하지만 니넨 거기까지지. 잘 가라. 안 돼. 이거 근데 총 쏴도 보이나? 총 쏘고 한번 해보죠. 왠지 총 쏘면은 바로 그냥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레디! 됐다. 아, 잠깐만! 아, 지금! 총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여갖고 보이네. 아, 총을 쏘면 또 보이네. 아, 총이 보여가지고 애들이 나한테 쏘네.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도 되나? 잠깐만, 차 좀 빌릴게요, 아저씨. 다시, 레디. 시민변장, 경찰 가도도 컨텐츠. 이러면 차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나? 귀신차다. 아, 그냥 차에다 쏘네 애들이. 아, 이게 그냥 차에다만 쏴. 에헤이. 이게 차에다 쏘니까 나도 맞네. 그러면은 차에 탄 상태로 네.
투명을 해놓고 차를 버리고 도망가죠?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차 타 있는 상태에서 대나 봅시다. 자, 빨리 됐다. 자, 내리면 차에다 쏠까요? 아, 이미 내린 걸로 인정됐구나. 그럼 여기서 타면? 아, 저 탈 때 또 이게 움직이니까 걷다 쏘는구나. 아, 이런 젠장. 아이고. 아, 박치기. 자, 이게 보니까, 딱 그 변신. 투명인간으로 변신했을 때는 보이는데, 그 후에는 애들이 저를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완전히 안 보이는 거 아니고, 약간 반투명? 그죠? 이제 저를 조금씩 인식은 하는데, 이게 완전히 인식하는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자, 지금 제가 투명인간 됐죠? 애들이 지금 명중력 완전히 현저히 떨어졌어요, 현저히. 지들끼리 쏘고 난리 났죠? 재밌다, 이거 재밌다. 뒤치기? 아, 이게 또 공격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면 또 애들이 저를 인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그죠? 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인비지빌리티 모드가 아니라, 네, 옵티컬 카마플러즈니까, 네, 그러니까 숨는 거죠? 네, 그쵸, 위장하는 거죠. 위장. 위장. 예. 그러면 이거를 카마플러즈를 한 다음에 아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왠지 거기다 계속 쏘지 않을까요? 그렇네요. 그렇네. 이게 몰래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아, 쟤네 왜 한 줄로 저렇게 나란히 쏘냐? 당황해서. 애들 당황해서. 자, 그러면은, 이 위장의 꽃이죠. 군대. 군사기지 가서 한번. 군대. 군사기지 침투 작전 가겠습니다. 자, 제 앞은 이제 군사기지입니다. 자, 한번 해보죠. 군사기지 안에 들어갈 때 위장을 한 상태로 들어가면 과연 별이 뜰까요, 안 뜰까요? 그리고 군사기지 안에 들어가서 위장한 상태로 몰래 관제탑까지 한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뜨네? 안 뜨는 줄 알았어. 잠깐만. 무적 풀었기 때문에. 아직은 쓰지 마. 아직은 쓸 필요 없어. 탱크 나오면 써야겠다. 탱크도 이제 탱크 그냥 보자마자 뻥. 탱크 만나면 그냥 바로 써야지.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죽는 친구죠. 아니, 아직 근처에 아무도 없어. 괜찮아, 달려도 돼. 좋아. 관제탑 거의 다 왔다. 순조로운데? 탱크 안 나왔어. 앞에 있다. 오케이. 몰라. 오케이. 고고. 탱크다! 여기서 한번 숨어야겠는데? 오케이, 여기서 한번 숨고. 오케이, 레디. 여기서 쓰고. 오케이, 몰라. 저기 있는 줄 알아. 잠깐만, 탱크다. 오케이, 관제탑, 오케이. 침투. 야, 터진다, 여기 터진다. 계단에는 적이 없나? 계단에 적이 없나 봐요. 가야겠다. 난 저기 없고 거기 있죠? 그 컨트롤 타워에. 컨트롤 타워 딱 그
투명 인간 해가지고 들어가면 애들이 모를라나? 오케이, 고고. 와, 궁금하다. 와, 지금 맨몸으로 들어왔다. 여기까지. 야, 한지우 대단한데? 한지우 대단하다. 역시. 역시 이러니까 웅이가 밥 셔틀 해주지, 그죠? 몬스터블을 찔러주고. 가자. 거의 다 왔다. 여기 7층까지 있어요. 이제 6층일 거고. 이거 좀 패스트 런이라 빨리 갑니다.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나스 굿.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이제 컨트롤 타워 진입합니다. 컨트롤 타워 진입. 능력 쓰고. 샤라라. 몰라. 야이, 죽박. 없어. 야, 너희 멍청아. 어? 멍청아, 누워있어. 넌 누워있는게 어울려, 이 자식아. 아, 관제탑 점령 성공. 아, 이거 멀티에서도 이런게 있었으면은 요렇게 쉬웠을건데. 그죠? 항상 하던지 점착부터 던지고. 3, 2, 1, 붐. 캬. 한지우 뭐 특수부대원. 자, 이대로 탈출합니다. 군사기지 탈출. 어, 뭐야, 다시 돌아왔어. 오씨, 뭐야. 설마 벽 뚫고 포탈이 날라오진 않겠지? 아, 좀 불안한데.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나갈 때 바로 서프라이즈 뭐. 응하. 탱크 포 날라올 것 같은데. 아, 이게 나갈 때 투명 인간으로 딱 나가면은 모를까요, 과연? 괜찮지 않을까? 해보죠. 투명 인간으로 나가면 모를지 한번 해보죠. 난간 타고 내려가면 좀 더 빠르겠죠. 자, 이제 2층 다 왔습니다. 네, 2층입니다. 자, 과연 한지우는 무사히 관제탑을 점령하고 군사기지를 탈출할 수 있을까요? 시작합니다. 아, 잠깐만. 아, 씨, 점프가 너무 슈퍼해. 에스트럼만. 오, 잠깐만. 넣어야겠다. 아, 특수부대원 한주. 특수부대원 한주. 자, 이제 능력 쓰고 나가자. 고고고고고고. 과연 모를까요? 몰라. 개째. 여기서. 아니, 픽스 됐어. 자, 쓰고. 오케이. 째. 으악, 간다. 달려라 한지우. 됐다. 여기서 다시 숨고. 한지우의 운명은 과연 투명인간 한지우. 오케이, 레디 고. 야, 간다. 아니다. 볼샤드 어서 시동 걸어. 눈치 보지 말고 멍청아. 한지우, 이제 이슬이에게 달려가서 고백하자. 나와 결혼해달라고. 여기서 능력 쓰고. 어, 잠깐만. 설마. 아, 저 상황 플래그죠. 설마. 살았다. 아, 사망 플래그 꺾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꺾나요? 아닙니다! 안 돼! 그로디마! 한지우! 뒤에 전투기가 따라오고 있어! 미치다, 개 스펙타클하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스펙타클해졌어요.
아! 집까지 가면 돼. 아, 내가 연기한다! 아! 좀만 버텨. 근데 이거 헬기 따라오는 것 같은데요? 헬기 따라오네, 헬기 따라오네. 안 되겠다. 조져야겠다. 뒤를 잡았다. 뒤를 잡았다. 핫! 살짝 던보자. 아, 애들 컨트롤 오시는데? 이거 이슬이한테 고백 못할지도. 이거 이슬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 웅이한테 고백하겠는데 이거? 왜요? 뭐라고요? 잘못을 고... 안돼! 안돼! 엔진이 멈춥니다. 안돼! 나 다치겠다! 여기서 능력 쓰고! 모르겠지? 자, 과연 낙하산을 피면 안 해. 여기 낙하산을 안다. 낙하산. 낙하산을 인식하는 거야. 낙하산을. 이거 한지우의 대모험이 돼버렸어. 아. 모르겠지? 몰라 헬기 몰라 지금이야! 아니... 잭이야! 모른다. 가라! 100만 볼트! 후! 오케이. 아, 헬기 미친. 갓! 차를 얻어 타야겠어. 뭐야, 쟤. 흣! 흣! 아씨. 어, 맞았나? 쟤 왜 저래? 이거다, 경차다. 아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아, 고개를 숙이고. 아, 애들 왜 이렇게 잘해. 오토바이다. 아, 우와, 방금 뭐야. 우와, 말도 안 돼. 그걸 그렇게 피하다. 가자, 고스트 라이더. 어, 유령 오토바이다. 아, 바퀴 다 터뜨렸어, 씨. 아, 드디어 해변에 왔다. 자, 이제 해변에 이슬이가 있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면 이런 거 해봐야죠, 그죠? 하지만 여기는 여탕도 없고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해변에서 변을 쌓아야죠. 네? 누워있는 아가씨 없나? 잘 봐요. 헷! 억만티! 남의 친구 몰라. 등만티! 아가씨 몰라. 아가씨들 몰라 이제. 아, 도망가지마. 아, 무서운 사람. 어,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어디 가세요? 뭐 좋아하세요? 아저씨? 아가씨? 아, 당신 빼고 다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제 달리기는 되게 빨라가지고 도망쳐봤자 할 건데. 어디 그렇게 급히 가세요? 아가씨? 아, 진짜 저렇게 등드름하다 터져갖고 저렇게 저런 사람이 쫓아다니면 진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만났네요. 아, 좀 한 번만 마저 걸어보자. 와, 방금 진짜 원펀맨이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투명인간이 된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GTA5 투명인간이 되어보세요. 링크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하고 즐겨보세요. 투명인간. 뭐 완전한 투명인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이제 아니 다음에 이제 담배 피지 마! 앞에서 말하던 사람이 몰라. 사람이 말하는데 폰을 보고 있어. 씨.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